사실 오늘 저 녹화, 녹화가 아침 네. 8시 반인데 네. 오전부터 미스터 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에이핑크도 8시 반은 어려워요. 에이핑크도 8시 반은 힘들어요. 네. 네. 자, 음악! 오! 애기 혹시 됩니까? 나 유정이가 원래 귀염이 이 처음에는 못해. 귀염이 그때부터 이 처음에는 못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너일 거. 아 그래 한번 해봐요. 해봐요. 목소리 허스키한다. 음식으로 하세요. 닭발 너. 귀엽다. 귀엽네. 아 귀여운데 좀 기계적이었어요. 이 어깨가 약간 좀 계산적이긴 한데 아니 저기 그래서 저희가 좀 이분들을 네. 한번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평소에 좀 잘 드시는지. 야, 유정 씨부터 한번 볼게요. 우와! 아, 아니 우리 우와! 아 우리 저 아역 4대 천왕이잖아요. 아역 4대 천왕. 4대 천왕.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많이 컸네. 네? 어, 이거 찍을 수 있어. 사진 찍은. 찍네 찍어. 사진 찍을게요. 저 간장 좀 주, 간장 있어요? 간장이요? 네. 간장. 간장을 왜? 간장 안 찍어 먹었어. 간장을 왜 찍어? 진짜 맛있어. 간장 찍어 먹으면. 몰라? 나랑 한 번도 안 먹었어. 화성 있는 화성. 아 떡볶이 간장을 찍어 먹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맛있어요. 아니 떡볶이를 왜 간장에다 찍어 먹어? 그냥 떡볶이 무슨 맛이야? 야,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이 어때요? 표정 부졌어. 맛있지? 떡볶이다 괜찮은데? 내가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거든. 배고플 때 먹어. 야! 아니, 여학생이 닭발을 먹어? 아이고, 배고파라.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남자친구 때부터 그랬어. 아무한테도 말했어 지금. 여기 처음 첫 공개. 아 첫 공개 최초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아 순간 들키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누군데? 바비. 아. 너무 허무해. 아니 저지 엄청 뜨거 있잖아요. 누구 좋아해요? 바비. 와. 뭐야 또? 어 이게 진짜 달게 먹네. 단짜로 먹으면 떡볶이 먹으면 빙수를 서비스로 줘요. 아 진짜? 당연하죠. 아 진짜 치마 풀고 먹네. 아 오빠 아저씨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다시 잘 돌아오는 가야 터프하고 한 3살 굶은 것 같은데 요요요 핑계로 언니랑 친구 핑계로 먹어서 너무 좋아요. 네 무시 지금까지 지영유 진해 유정이었습니다. 안녕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기 우리 영상이 지금 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좀 볼까요? TV에서는 언니야? 네 언니. 귀엽다. 예쁘다. 언니 예쁘게 생겼어. 집에서는 정말 인기 많지. 되게 네, 잘 먹고 잘 싸고 엄마가 먹을 거를 사다 놓으면 삼남매다 보니까 그거를 또 오빠도 먹고 저도 먹고 동생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날 아, 학교 갔다 보면 유정이가 다 먹거나 오빠가 다 먹거나 해서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 자기 식량이 있어. 식탐이 많아요? 네 식탐 되게 많아요. 유정이가
다이어트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고 아이고. 오이를 싸가서 먹더라고요. 아이고. 토마토랑 오이를 싸가서. 아니, 아직 그게 너무 안쓰러워. 근데 좋아하는데. 예. 아. 급식을 먹지. 정한 언니야. 너 요새 많이 힘들 텐데 언니가 그거 많이 못 받아줘서 미안하고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말하고 고민도 말하고 좋은 배우 됐으면 좋겠고 언니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아, 파이팅! 아, 응원해. 늘상 응원은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하면 좀 그렇고. 앞에서 한번 대놓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응원을 뒤에서 해야지. 앞에 한번 대놓고 뒤에서. 아니, 과자를 숨겨놓고 먹어요? 네, 저희 오빠도 엄청 식탐이 강해요. 그래서 왜 요플레 같은 걸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저희는 팩을 한 두세 개씩 사요. 막 여덟 개짜리를 두세 개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하루 만에 다 없어져요. 한꺼번에 막 먹어서. 그럼 이제 언니나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없어져 있는 거니까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각자 숨겨놓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서로 다 알지만 그래서 저는 침대 밑에 일단 무조건 먹고 생각나면 다 밀어놔요. 그러다가 생각나면 먹고 그래서 절대 누가 못 건드리게 하거든요. 아니 엄마가 애들 키우는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크니까. 예. 약간 그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네, 두사물지. 좋아. 어쩌시려고 자꾸 이러십니까? 돌아가자. 엄마! 안녕하세요. 1박 2일 나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버지랑 같이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 기분이 묘하고 재밌게 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제가 입어보지 못한 교복을 입어서 또 재밌게 나오고. 오! 아, 이렇게 입구나. 처음 봐요. 전해요, 저. 전해요. 저. 라온이, 삼놈이. 고생했어. 프로필 사진이랑 별명까지, 닉네임까지 전부 다 본인 지금 직접 정해주세요. 아, 정말요? 네. 제 혈압 테스트를 돼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내 혈압으로 맞추는 거야. 걱정하는데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고 있네. 오, 이걸 찍어서 이걸 지금 프사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지금 먹고 싶거든요. 상태 메시지 해놓고 이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문어의 그림에 빛에 써있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항상 힘이 나더라고요. 말을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잘 못 먹는 거 아시죠? 서태현 선배님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1박 2일 오라고 하시던데요? 뭐 맞출 수 있어요? 저요? 저는 마 바나나 주스. 네. 노화 방지 효과가 강력한 컬러 화이트. 사실 저 주스들 다 먹고 싶지만 밖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꾸미 꾸미 쪼꼬미? 이게 뭐죠? 오목 천재. 이거 약간 데프콘 선배님 같은데? 부끄부끄? 뭐야, 뭐지? 떨린다. 하이. 문어님 집 어디예요? 문어님 사랑해요. 이모티콘 하나 쏴주세요, 문어님. 지금 심정을.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결혼하셨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번개콜 이렇게 할까요? 번개콜? 이걸로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번개콜? 번개콜 아니, 남자잖아. 번개콜이 번개요? 야, 번개는 약간 좀 약간 나이 든 옛날이야. 사람. 요즘에도 번개라는 말 쓰나? 안 쓰죠.
나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 난 콜. 난 콜. 일단 누나다. 나이 좀 있으신가 봐요. 왔어요? 쏘았어, 성공. 푸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 꼬미꼬미는 아웃. 누군지 알았어. 지쳤어. 와, 꼬미꼬미야! 아우, 저리 가! 와, 꼬미꼬미야! 아우, 저리 가! 저리 가!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했더니 일단 꼬미꼬미 쪼꼬미 아웃. 푸사가 뭐야? 푸사가 뭐야? 푸사는 프로필 사진이야. 푸사는 프로필 사진이야. 아 진짜. 이게 푸사가 뭐냐? 푸사. 푸석한 사진. 프로 사진 이런 게 아니고 프로필 사진이야. 나 진짜 누가 누군다 이게 진짜 모르는데. 얘는 헤드 너무한다. 바나나 플러스 말을 같이 가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 연세가. 아 식사. 그러니까 주스 마셨다고. 이 건강을 좀 챙기시네 아침부터.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 나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겠죠? 마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재밌다 이거. 오목 천재님 오목을 잘 드시나 봐요. 그럼 같이 해요. 그렇지. 네거티브로 가는 게 좋지. 형, 이거 뒷싸움 안 돼요. 형, 이거 뒷싸움 안 돼요. 아, 전 여자 좋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남자인 줄 알 것 같은데, 그쵸? 전 여자 좋아해요, 무너지지만 님이. 어? 요즘 나오는 트와이스 IOI를 좋아합니다. 요즘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이 많은 남자 같은데. 좀 이상한 쪽으로 하는데? 이상하다 느낌이 지금 싸하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혁이 형 아니야? 아, 주혁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느낌 싸하죠? 약간 무너지지만 무너지지만 이런 말장난도 되게 노인네 느낌이야. 옛날 그 개그 있어 이 개그요. 채팅도 늦고 뭔가 좀 요새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트와이스 좋아요. 학생회장님 누구실까요, 진짜? 김종민 오빠 아닐까요, 학생회장? 막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키가 몇이에요? 혈액형이 뭐예요? 탈모 있어요? 탈모 있어요? 너는 끝났다, 이제.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넌 탈모를 던졌기 때문에, 탈모 드립을 했기 때문에 넌 끝났어. 근데 꽃, 지금 꼬미꼬미 쪼꼬미님이 저를 계속 감싸주고 계세요. 탈모 있냐 그러니까 좀 무례한 것 같다고. 쪼꼬미님 감사해요. 꼬미 쪼꼬미님 감사해요 하나 받았고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유정이한테 그렇게 막 달려오진 않게. 아, 넘어지지 않게.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유정이 형 살포시 하면 되지. 과연 유정이를 잡냐 마냐. 궁금하다. 아오! 아오! 뭔데? 아, 그냥 잡아서 그냥 잡았으면 빠뜨렸으면 좋겠어. 힘들어가지고. 빠뜨리면 좋겠다고? 잡히면. 네, 빠뜨려. 오케이. 어머, 어떡해. 나 몰라. 그래. 나 몰라. 니가 얘기한 거야. 야, 니들 잘해라. 니들 그거 알지? 신상 다 털린다. 이번에 검색하리 부를까?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 곰은 뚱뚱해.
있었어. 내가 센스 있었어. 대충이. 가서 물어봐야 괜찮냐고 좀. 어. 감사합니다. 야. 이리와 이리와 이제 이리와 이리. 신영 씨 성공하셨습니다. 아 이거 센스 있었어요 이거. 신났어요? 저는 막 이러길래 왜 안 오지는 뒤에서 이런. 5분 후에 불꽃 노래가 시작되거든요. 자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면 됩니다. 누가 안 오는 거고. 예. 누가 맞추면 되지 뭐.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이제. 이거요? 잠시만요. 아 보면 되죠. 아, 됐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수가 없나? 이거 저기다 다시 대표해야겠다. 닭발 먼저. 이거 대표는 없지. 이거 대표는 없지. 야 진짜 맛있겠다. 엄마 야. 됐어. 이거 앉아 있어. 오빠들이 다 할 거야. 응? 주정아. 일단 여기다 초벌. 여기다 하나 먹어봐. 허연 게 있어? 허연. 닭발 허연 거. 맞죠. 이제 소시지를. 맛있다. 즐겁다. 먹을 생각하니까. 아무런 반찬도 안 되고 높은데. 이게? 유정이가 반찬 없네. 오늘 반찬하고 김치 반찬. 아까 세트라고 하셨잖아요. 세트라고 하면. 그치, 반찬도 세트 있고 이렇게 같이. 그러네. 네, 김치 쌈장입니다. 김치랑 쌈장. 잡채? 잡채 먹고 싶대요 유정이. 잡채 남은 거 주세요. 라면 한 두 개가 더. 바람이 쪼그려. 빨리 나 이거 다. 익혀 나왔을 거야 아마. 맛있겠다. 돼지 껍데기와 닭발 세트. 와. 와. 안주를 주로 잘 먹어. 이거까진 꼭 따야겠다. 다리 있어. 먹겠습니다. 매운 거 잘 먹는구나. 오, 야, 발가락 다 없어졌어. 어, 김치. 맛있죠? 맛있어? 안 매워? 어디 밥뼈 어떻게 발라? 발가락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손정 선생의 먹방. 발가락을 먼저 주세요. 맛있죠? 봐, 여기서 봐. 뭐야? 닭발. 딸꾹처럼 왔는데? 그치, 매워서? 매워? 엄청 매운가 보다. 닫아놓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 이거 써보질 않아가지고. 매워서? 너무 매워! 아! 우와! 어, 뭐야? 어! 우와! 어, 뭐야? 됐다. 우와! 유정아, 널 위해 준비했어. 하늘로 쏘고 올라와. 눈 매워, 아우. 야, 와, 성게살 이거 하고 있어. 아니야? 자, 고기요! 고기! 고기요! 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예, 예. 소금만 딱 채워야 되는데, 사실. 매운 거 해. 소금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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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아니 근데 저런 소리가 있으니까 오지가 않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나가래. 고마워. 아 눈 맞지? 어? 아 소가 눈에서 먹어봐. 안 들어. 어? 안 들어. 바람막이를 해야 되나? 닭발 좋아해. 너무 맛있다. 근데 양념이 잘 됐어. 이거 삼겹살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뭘 찍어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많이 넣을 줄 모르겠네. 고기가 약해가지고. 양념 닭발을 고기랑 해야 되냐? 진짜? 왜? 삼겹살 이렇게 찍어 먹어.
내가 근데 껍데기 그럼 먼저 빨리 올려야겠다. 이거 잘 안 꺼진다. 껍데기가 잘 안 익네. 조금만 익네. 껍데기를 좀 다 올려. 야, 유정이 침도 안 타나 봐.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껍데기도 오래 걸려. 와. 바삭바삭해가지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중구야 이거 자르면 되겠다. 유정이가 이거 맛에 싫어가. 오케이 콜. 여기 이 바삭한 건 익은 것 같아. 너무 바삭한데 이거? 아, 안 익은 거야? 껍데기 너무 바삭해. 괜찮아, 네가 원하는 맛이야. 오케이. 쌈 좀 더 주세요. 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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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껍데기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껍데기 맛. 껍데기는 껍데기 맛이랍니다. 콩고물 없어요? 콩고물? 콩고물? 콩고물 맛있는데. 콩짱이라도 주시지. 콩고물이 없네요. 아유. 근데 유정아, 내 껍데기를 유정이 갖다 줘요. 그래, 언제 먹어? 언제 먹은 거야? 그냥 고깃집 가서 껍데기 있길래 시켜서 먹었던 거 같아요. 야, 희한하다. 호기심에. 호기심에 시켜서 먹었더니 되게 꼬들꼬들하고 맛있던데. 네, 네. 제가 꼬들꼬들하고 이런 거, 바삭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유정아, 이거 라면 먹어라. 네. 잠깐, 아, 내가 고기를 이제 먹었구나를 잊는 그런 거네. 아, 그냥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어떤 인저리 타임 같은 게. 고기 다시 먹을 거지, 껍데기. 네. 오케이. 맛있다. 유정아, 이건 진짜야. 이건 네 레시피대로 해온 거야. 먹어봐. 역시 뭘 안 해. 밥을 먹다 싶어. 아니? 밥을 다 넣으라고? 이거. 와, 유정이 잘 먹는다. 아, 그 틀때 잘 먹는다, 와. 이 정도 먹었으면 얼마 정도 샀어요? 아직 배고픈데? 아직 그냥 여기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정글의 법칙 같다니? 그럼.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먹어도 먹어도. 먹어봐. 너무 배부르다, 이제. 형이야, 자, 뼈 없는 닭발. 아, 못 먹어. 야, 쉴 때문에. 아, 잘 먹었다. 닭잡으러 한번 가야 돼. 좀 먹어야 돼. 지금 밥 하나 마지막에 땄습니다. 누가? 누가 숟가락 벗겨버려서 숟가락 여분 아 이거 몇 남았냐? 맛있다. 양념이 없어요. 양념이 없어? 다 뿌려갖고 양념을 살짝 끓여. 아 그래서 우리 여지껏 왔던 게스트 중에 김지현 다음이다 이거. 웬만하면 안 지는데 졌다. 너무 잘 먹는다. 유정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얘 무인도 데리고 갔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따야지. 그렇지, 잘한다. 옳지, 옳지. 이래야 내가. 유정, 잠깐 야, 먹었잖아, 아까 잡채랑. 근데 진짜 아프면 끝장이거든요, 정말. 그럼. 너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 절대 억지로 먹는 애 표정은 아니에요. 야. 지금 억지로 그만 먹어야 되나 지금 억지로 먹는 거 같은데. 야야야 햇반 숨겨라 얘 또 먹을까? 혹시 대신방송 같은 거 하는 거네?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사는 동안 미쳐진 못했던 나를 깨우감도 아니 그 쬐끄만 몸에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간 것이냐? 이게 누구야? 이게 유정이야? 닭발 먹는 여자애들은 털털한 성격이야. 저거 봐. 너무 짠데? 짠, 짜면 안 되지. 좀 말아야 돼. 밥을 말아야 돼. 아, 짜기 때문에 밥을 더 먹는다네.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 이거 먹고도 소화해. 야, 너 아까 점심에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고 소화해. 너 우회다. 뭔 소리야? 이제 정화를 나가라고. 더 먹어야 되죠? 아니 아니요 다 먹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네. 더 먹어도 돼요. 이 소리가 크게 땁니다. 사람 보는 분들께서.
Thank you.